외계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지구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콜라병 몸매가 섹시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침팬지는 동료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인간 본성의 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진화 심리학.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의 장대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과 동물은 뭐 결국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연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혹은 생명의 나무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을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동물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독특한 존재인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인간과 동물을 봐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제인 구달 선생님이죠. 침팬지 연구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랑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 그런 모습이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혹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라는 영화도 생각나시죠? 외계인과 인간의 조우, 신과 인간의 조우, 인간과 동물의 조우입니다. 한번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 동물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있는데요. 이 개미들이 엄청난 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 개미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야야 거기 똑바로 지금 잡아 지금 이거 떨어지려고 하잖아 라고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서로 그렇지 않으면 사고도 일어나고 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개미에게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개미는 우리처럼 그런 언어를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이 뒷공지에서 나오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 화학물질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 아직은 그 페로몬의 양과 뭐 그것의 퀄리티가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개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개미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 화학물질로 하지만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물의 언어에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게 꿀벌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먹이를 찾고 나서 벌집에 돌아와서 동료들한테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춤을 춘다는 거 아십니까? 두 가지 춤이 있는데 하나는 주변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 먹이가 있을 때는 대충 춤을 춥니다. 라운드 댄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럼 어떻게 춤을 춰야 될까요? 방향과 거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팔자춤이라는 걸 춤을 추는데요. 먹이의 위치를 안 꿀벌이 와서 팔자춤을 출 때 그 가운데에 쭉 그냥 길게 가는 그 동작이 있는데 그때 부르르 떨면서 가거든요. 얼마나 부르르 많이 떠느냐가 바로 그 거리를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이제 팔자춤을 출 때 그 방향이 얼마나 각도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먹이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간다는 그 얘기, 노래도 있죠. 실제로 노래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컷이 노래하는데요. 수컷이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수컷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노래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노래방을 가시면 그 마이크 한번 잡으시면 안 놓는 분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뭐 한두 곡 부르면 더 이상 부를 게 없는 태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들 중에 얼마나 많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루브를 주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련된 노래를 하느냐가 바로 짝짓기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입니다. 침팬지의 언어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침팬지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양을 해서 가르치는, 기르는 그러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만한 또래의 침팬지를 입양을 해서 침팬지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주려는 연구들이 60년대에 아주 유행이었죠. 아주 그냥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침팬지 언어를 배우게 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침팬지 언어를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침팬지 우리 언어를 못 따라하냐? 그거의 비밀은 침팬지의 목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침팬지는 우리랑 달리 우리 소리가 나오는 이 성도라고 하는데요. 보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풍부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침팬지를 좀 연구했습니다만 침팬지 언어를 들어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우에에아아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게 됐죠. 아 얘는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부터 수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문장들을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하게 하죠.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컴퓨터 패널로 단어를 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했죠. 그래서 침팬지랑은 조금 다른 보노보라는 종이 있는데요. 보노보의 칸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보노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보노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보노보는 수백 개의 단어를 압니다. 그리고 문장까지 심지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문장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어제 영희랑 얘기했는데 영희가 철수가 좋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 속에 문장을 만드는 이건 절대 하지 못하고요. 나는 바나나 먹고 싶다. 나는 화장실 가고 싶다. 정도의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문장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침팬지는 언어가 있긴 하지만 그 언어는 우리랑은 다른, 다시 말해서 문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 침팬지와 우리가 공통재산에 갈라져 나왔으니까 600만 년 전에 우리도 결국 침팬지랑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한다고 하지만 언어 관점에서는 침팬지랑 우리랑 굉장히 다른 종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언어를 발전시킨 종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침팬지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20m 높이가 침팬지에게는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높이입니다. 근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침팬지나 이런 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하나 떠들면 막 떠들고 그냥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굉장히 수다장인 종입니다. 영장류 중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종이 없어요. 굉장히 소셜한 거죠. 굉장히 사회적인.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봤더니 한 60%가 소위 말해서 우리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를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헐뜯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만큼 굉장히 사회적인 종으로 진화했던 거죠. 바로 언어의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 인간과 침팬지는 같은 공통점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연결되는 점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침팬지도 똑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른 거죠. 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아이가 한 살 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목을 가누고 아장아장 걸을 정도입니다. 근데 침팬지가 한 살 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간 아이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거짓말을 조금 못한다면 나무 위를 날아다닙니다. 한 살 때. 여러분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사슴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침팬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인간과 침팬지를 한 살 때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침팬지는 저렇게 한 살 때 우리 같은 나이 때 인간보다 더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물음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물음이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랑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 있죠?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는 순간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실망도 하지만 뭐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내 상대방의 독특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에
뿌리가 무엇인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다윈이 자연선택 이론을 통해서 또 생명의 나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동물들과 공통자성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던져준 통찰이죠. 그 통찰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동물이지만 한편으로 동물과 다른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